You break your rules. You break your rules.환상 고백 맞습니다. 저희 더보이즈의 환상 고백이고요. 오늘 게스트 상인형인 거 다들 알고 계시네요. 어허, 막차 타고 보는 현현. 어, 정말요? 헉!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집에. 처음으로 봐요. 아, 처음으로 보시는구나. 헉! 안녕하세요. 현재입니다. 자, 이제 매주 보러 오시게 제가 한번 오늘 한 시간 동안 마법을 걸어볼게요. 자, 그레이 컬러가 너무 잘 받는다고. 감사해요. 또 제가 좋아하는 색이죠. 그레이 색 되게 좋아해요. 네. 오늘도 댓글 남겨줄지를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그때는 제가 누누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수로 버튼을 눌렀다. 오늘도 그런 실수가 나온다면 아마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레이색이라는 댓글이 많네요. 여러분, 그레이색 단지 색을 의미하는 뜻이니까요. 오해 없으시길 바랄게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이 댓글에 귀여워서 박박 울고 있어라는데 박박 우는 게 어떻게 우는 거예요? 대박 운다고? 아, 박박이 난 뭐 긁으면서 우는 줄 알았네. 뭐 박박박 이렇게 우는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미처 알지 못했네요. 자, 여러분, 오늘은 그때와 같은 실수가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요. 그만! 자, 널 아프게 하는 것들 콕콕 찔러보는 애들 어깨 춤을 빙빙 만들면서 널 지킬게. 자,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현재 또 이제 현재 호스트 더보이즈 현재입니다. 자, 어쨌든 저희 더보이즈 컴백이 드디어 4일 남았습니다. 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다음 주에는 이제 다음 주에 현재에서는 컴백을 하고 난 뒤에 방송이겠네요. 아, 어쨌든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방송을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이제 설레고 기대가 되는데 우리 더비분들, 미래분들도 궁금하고 기대가 되죠? 진짜 멋있게 나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저희의 컴백도 컴백인데 사실 오늘 현현을 찾아오신 이제 게스트분의 이름을 제가 아까 댓글에서 많이 봤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저희 더보이즈 맏형 상현,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 더보이즈 현재 남자 팬, 남팬 1호, 1호는 아니죠. 어쨌든 저를 설레게 했던 그 남팬,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살고 있는 저의 맏형입니다. 바로 그분과
생방송으로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어? 준비됐어? 네. 아, 그때 그 친구인가? 전화 왔던 그 친구 목소리인데? 네, 맞아요. 자, 그럼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보이즈의 맏형이 자리, 너 상현이 형! 어서 오세요. 분위기에 맞게 제가. 아우, 뭐 또. 아, 또 댓글에. 댓글에 남편이라는 댓글이 많아. 남편이라고 했는데 저는 분명히 남편이라고. 아, 남편이요? 네. 결혼 안 했는데. 만인의 남편 아니겠습니까? 네. 또 이제 상그이라는 댓글도 많고요. 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베스트 보이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상현입니다. 네. 안녕. 저번에 이제 목소리로 이제 현재 출연을 하셨는데 그때 목소리 변조를 너무 잘해서 진짜 다 속았거든요. 그죠. 이게 사실 저희 더비분들이 되게 똑똑해서 그런 거 잘 안 속는데 많이 속였어요, 형님. 그지, 그 뭐냐, 매니저님이 갑자기 부탁을 했어요. 네. 갑자기 이제 현재를 속여야 된다. 남편인 척 한 번만 해달라고 해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지. 우리가 되게 그래도 되게 오래 지내왔고 거의 매일같이 보는데 이건 분명히 들킬 텐데 이 생각을 한 거지. 내가 그치. 아무리 음성 변조를 많이 해도. 근데 어떻게 하면 속일 수 있을까? 발음을 어눌하게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게 그 연기 수업 때 배운 그 코르코막의 발음 연습 있죠. 그거를 문 것처럼 이렇게 손가락을 물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손가락까지 물고 그렇게 통화를 했어요, 제가. 되게 그 모습을 옆에서 봤으면 되게 웃겼겠다. 옆에 매니저님이 옆에 네. 계셨거든요. 아, 그래요? 막 웃었더라고요.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되게 진지한데. 그래서 되게, 결국에는 네. 속았잖아요, 그죠? 맞아요. 저 진짜 속았어요, 그때. 그래서 댓글에서 이제 더비분들이 먼저 눈치 채주셔서 네. 그때 저도 눈치를 채고 되게 억울했었어요, 사실. 어쨌든 그리고 그날 제가 파김치를 만들어 갔는데 네. 먹어봤잖아요, 파김치. 그죠. 저희 이제 숙소에 사는 이제 멤버가 먹었는데 솔직하게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그때 우리가 학년이랑 저랑 현재랑 이렇게 소고기를 구워 먹고 그리고 소고기만 먹으면 좀 느끼할 수 있으니까 네. 현재가 만든 파김치를 또 자랑을 하길래 이제 냉장고에 꺼냈죠, 현재가. 네. 그래서 이제 맛을 보려고 그래도 열심히 만들었구나 해서 먹었죠. 근데 일단은 맛을 평가를 안 하고 현재가 먼저 먹더니 좀 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라고 얘기해 주려냐면 그래도 고생했고 고생해서 만들었으니까 맛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려 했거든요. 그렇게 하려 했는데 근데 쓰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줘서 네. 그렇네 라고 얘기를 하게 됐죠. 아, 맛은? 맛은 쓰다. 괜찮다며? 아니, 괜찮다고 말해 주려고 했다고. 그래도 고생하고 만들었으니까. 아, 그러니까 먹어서 그래서 맛은 진짜 괜찮았다, 솔직하게? 맛은 썼어. 안돼.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원래 쓴 게 건강에 좋잖아요. 맞아요. 그죠? 고생한 만큼 썼던 거예요. 그죠. 네. 뭐 어쨌든 저희가 이제 곧 컴백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형은 이번에 티저에서 물에 트레일러도 그렇고 이제 자켓 사진도 약간 네. 물에 젖은 컨셉이더라고. 그죠. 찍으면서 뭐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일단은 생각보다 욕조가 되게 작아가지고 1차적으로 놀랐고 물이 생각보다 차가울 줄 알았는데 따뜻해서 놀랬고 그래서 두 번 놀랬어요. 두 번 놀랬다. 네. 그 코피가 났나 피가 났나. 네. 맞아요. 그 트레일러 장면에서 이게 피가 갑자기 슥 나오는 그 장면. 그죠.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실 그건 사실 영화 비밀이긴 한데 그래도 현재 나왔으니까 아, 그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그 코 안에 이제 인체 무해한 그런 색소를 넣어놓고 그다음에 여기 안쪽에다가 머무르게 해요, 색소를. 그다음에 물에 들어가서 카메라 타이밍이랑 딱 맞춰서 흥! 이렇게 하니까 이제 코피가 팡! 나는 그런 효과를 연출을 했거든요. 그거를 한 다여섯 번 했나? 아, 그러면서 물도 사실 많이 먹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멋있게 트레일러가 맞아. 나오니까 좀 뿌듯하더라고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상현이 형 역대급으로 네. 잘 멋있게 잘 나온 것 같아갖고 되게 보면서 와 진짜 잘 찍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뭐 어쨌든 상현이 형이랑 컴백 토크는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 그죠. 너무 많이 알려준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뭐 어차피 곧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저희가. 그죠. 더 이상 알면 다칩니다. 다칠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먼저 이제 더보이즈 멤버라면 사실 여기 나오면 다 해봤어요, 한 번씩은. 뭐요?
나랑 얼마나 잘 맞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오케이 오케이 그 이구동성 케미 테스트가 있거든요. 이구동성 오케이. 나 이거 머리 리얼하네. 이구동성 케미 테스트. 네, 이구동성 케미 테스트가 있는데. 네. 형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랑 네. 평소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잘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살아간 게 더보이즈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죠? 자, 네. 사실 저희는 너무 멤버가 많다 보니까 다 맞출 수가 없지만 네. 그래도 서로 배려하면서 그쵸? 살기 때문에 이구동성 게임은 자신 있거든요. 네. 진짜 이 제가 방금 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테스트를 해보면 알지 오케이. 않겠습니까? 자, 근데 오늘은 좀 밸런스 게임처럼 준비했어요. 네. 화면을 보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돼요.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재밌겠다. 그럼 테스트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평생 고기 안 먹기 대 평생 스마트폰 없이 살기. 하나, 둘, 셋. 평생 스마트폰 평생, 없이 살기. 이거? 평생 고기 안 먹기. 형 고기 안 먹어도 돼? 네. 자, 시작부터 어긋났죠? 자, 근데 고기를 근데, 워낙 좋아하는데 이거 무슨... 아, 그러니까. 네. 고기한테도 미안한데 핸드폰한테도 미안한데 그러면? 어떡하지? 왜 미안해? 아, 내가... 미안해서? 네. 일단은 근데 사실 저도 핸드폰을 원래 선택 안 할라 했어요. 고기 먹기를 선택할라 했는데 네. 그래도 일상이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 다른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아니면 콩고기를 좀 만들어서 먹으면 대체 식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콩고기로 네. 택하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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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알겠습니다. 먹을게. 그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자. 10살로 평생 살기 대 60살로 평생 살기. 이거 쉽지 않은데. 자, 하나, 둘, 셋. 10살로. 오케이. 왜 10살로예요? 10살로 살 때가 좀 더 좀 더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죠. 벌써 저는 사실 네. 제가 이게 좀 에이지 컵이라 해야 되나요? 네. 약간 그게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뭐가 왔어요? 나이가 살짝 들어서 좀 힘들다. 아, 힘들다. 좀 벌써 이런 마음이 아이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아, 예전에 나갔지 않다 몸이. 근데 여기서 제가 60살이 된다면 더 힘들 것 같아서. 저는 왜 10살을 선택했냐면 회복도 되게 빨리 되잖아요. 맞아요. 뭐 말했다시피 막 아리백이거나 네. 막 그래도 막 다음 날이면 괜찮고 막 그러는데 네. 그리고 10살 때 저는 더 막 운동이나 막 축구나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해서 그때 더 행복했을 텐데 60살 때 과연 내가 축구를 할 수 있을까? 운동을 할 수 있을까? 관리를 잘한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어쨌든 같은 의견을 됐고요. 저 다음 네. 문제. 자, 사막에서 뜨끈한 국밥 먹기 대 남극에서 팥빙수 이거. 먹기. 이거 너무 잔인한데 이거. 이거 쉽지 않은데 이거 둘 다 그냥 고문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 고를까요? 네. 하나, 둘, 셋. 사막에서 뜨끈한 국밥 먹기. 오. 맞아요. 근데 쉽지. 겨울이 좋아, 여름이 좋아. 저는 솔직히 둘 다 싫긴 해요. 하나만. 하나만 굳이 꼽자면 그나마 겨울이 나은 것 같은데 왜냐면 더운 거는 짜증 나요. 짜증 난데 겨울은 그래도 이제 덥거나 막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왜 국밥을 선택했죠? 지금 국밥이 먹고 싶어요. 지금 단지 국밥이 먹고 싶기 때문에 네. 네, 국밥. 근데 왜 골랐어요? 저도 사실 추운 게 더 낫거든요. 네. 근데 남극이라고 거기서 팥빙수 그냥 땅 파면 팥빙수 먹는 거잖아요. 그죠. 굳이. 네, 그거는 몸이 이제 아파요. 너무 감기 걸리는 게 너무 싫기 때문에 맞아. 저는 차라리 더워도 뜨거운 거 먹는 게 낫다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오케이. 자, 또 다음 있나요? 다음 있습니다. 자, 항상 약속에 늦는 친구 대 항상 먼저 와서 언제 오냐고 재촉하는 친구. 난 이거 알 것 같아, 형.
나 형한테 맞춰줄게요. 하나, 둘, 셋. 항상 먼저 와서 언제 오냐고 재촉하는 친구가 접니다. 네, 저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딱딱 약간 지키는 타입이기 때문에. 맞아, 잘 지키죠. 그래서 조금 안 지키는 뭐 선우나 영훈이 같은 친구들 보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죠. 와, 네. 그렇죠, 맞죠, 맞죠.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해줘요. 언제 오니? 빨리 오지 않겠니? 맞아요. 항상 형이 먼저 도착을 해서 멤버들을 기다리잖아요. 그죠. 저는 어때요? 그래, 준수해요. 준수해요? 네. 시간 표준에 딱 맞아요. 표준에 딱 맞다. 네. 다행이네요. 저는 시간 약속을 저도 웬만하면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네네. 근데 뭐 또 저보다 더 잘 지키는 사람 멤버 중에. 뭐 케빈, 제이콥은 뭐 물론이고. 뭐 그래도 뭐 큐나 큐. 네. 큐까지. 그 정도? 그 정도.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그 기준은 그런 것 같아요. 다행히 커트라인 들었다. 네. 다행이다. 뭐 어쨌든 빠르게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만원 버스로 30분 출퇴근. 예. 텅 빈 버스로 2시간 출퇴근. 오호, 쉽지 않은데 이것도 할까요? 저는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네, 저도. 자, 3, 2, 1. 만원 버스로 30분 출퇴근. 아무래도 조금 낑기더라도 빨리 가는 게 낫죠. 맞죠, 맞죠. 예. 저는 사실 저 고등학생 때. 네. 제 한림 고등학교. 아, 맞아, 맞아. 근데 전 인천에서 했어요, 등교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6시 반 버스를 타고 가면 내가 자리가 있겠지, 아침 일찍이니까. 다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와, 한국 사람들 너무 부지런하게 산다. 그러니까 너무 부지런해도 문제예요, 이게. 근데 만원 버스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1시간 이상의 거리를 서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30분 정도는 껌이다. 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좀 체력적으로 힘들었겠다. 네, 많이 힘들었어요. 야, 쉽지 않네요. 쉽지 않죠. 그래도 30분이면 뭐. 그죠. 3인만 해죠. 30분이면. 자. 자. 어디로든 순간이동 대 누구로든 변신 가능. 이건 또. 네, 딱 나오죠, 이거. 나오죠. 네. 하나, 둘, 셋. 어디로든 순간이동. 변신이야, 굳이 내 자아를 바꾸고 싶진 않고. 어디로든 내가 가고 싶을 때마다 갈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어디 가고 싶어요? 저요?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지만. 뭔데요? 아니, 우리 그 뭐냐 어디든 조금 그 있잖아요. 어디? 숙소. 아, 빨리 가고서 가서 쉬고 그러니까 싶다. 여기서는 지금 재밌고. 언제든지 이제 몸이 힘들 때마다 이제 빨리 숙소 가서 쉬고 싶다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말한 거지. 뭐 지금 가고 싶다 했어요, 제가. 저는 저도 순간이동 하는 이유는 저는 뭔가 바다 가고 싶다. 바다. 바로 가고. 산 속의 풍경을 보고 싶다. 산 꼭대기 바로 가고. 좋지, 좋지. 피라미드 꼭대기 올라가고 싶네. 그럼 바로 올라가. 바다보다 산? 산보다 바다? 전 바다. 바다. 예. 저도 바다. 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질문이 몇 개 더 있어요. 자, 혼자 틱톡 찍다가 더비 마주치기 대 안 씻고 편의점 가다가 더비 마주치기. 이건 너무 쉬워요, 저는. 네. 하나, 둘, 셋. 안 씻고 틱톡 편의점 가다가 더비 마주치기. 네, 왜요? 왜 골랐어요? 왜? 안 씻고 편의점 가다가 더비 마주치기? 이거는 창피할 것 같아요. 창피할 것 같아서. 근데 내가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어떻게 알아? 꼬질꼬질한가, 좀? 근데 저는 약간 틱톡 그 있죠? 전 그거 생각했어요. 막 귀여워서 미안해 챌린지 막 이런 거 있죠. 귀여운 막 이런 거를. 그런 거 되게. 그런 거를 찍다가 눈 마주친다, 더비랑 하면. 더비는 물론 좋아하겠지만 되게 나로서는 되게 뭔가 갈가벗은 느낌일 것 같아요. 네. 맞죠. 사실 저희는 이제 프로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런 게 내려오면 당연히 하죠. 하지만 저희도 너무나 창피하고 마음이 아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아시나 몰라요. 네. 네. 아무튼 여기서 좀 엇갈렸네요. 네, 아쉽게. 여기서 좀 엇갈렸네요. 네, 이제 마지막 문제로. 네, 가볼까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개명하면 이중현대 이하연. 오 이것도 쉽지 않네. 자 한번 골라볼까요? 네. 하나 둘셋 이하연. 네. 왜 이하연 뽑으셨어요? 이중현 씨랑 이하연 씨가 있는데. 이하연 이름 이뻐요? 네. 오. 하연이는 네. 저희 친척 동생 이름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름이 비슷해요. 네. 저는 왜 이하연을 뽑았냐면 이중현은 너무 이주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응만 빼면 이주연인데 너무 비슷해서. 비슷해서. 우리 가끔가다 그거 알죠? 네. 기사 나는데 막 이름 헷갈려가지고 막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맞아요, 기사님, 맞아요. 기자님들. 기자님들이 네. 거기서 이중연인지 이주연인지 또 막 헷갈리실 맞아. 것 같아서 차라리 개명한다면 이하연이 낫지 이하연. 않을까. 네. 멤버랑 겹치기 때문에. 네네. 그거 중요하죠. 그죠. 사실 기사가 감사하게도 써주시는데 이게 실수로 이름을 그러니까 다르게 써주신다면 11명의 이름을 잘 모를 수도 맞아요. 있죠 뭐. 너무 감사하지만 마상은 입는다는 거. 네. 네. 아 근데 어떻게 조금 많이 그래도 맞은 편인가요 우리가? 되게 논리적으로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형이랑은. 오케이 오케이. 애들은 오케이. 그냥 뭔가 찍는 것도 있었는데 형은 뭔가 의견이 되게. 오케이. 근데 좋습니다. 네 개 맞았다고 하네요. 8개 중에. 많이 맞춘 건 아니에요. 아 6개. 6개. 2개 빼고. 2개 빼고. 아니 번째랑... 8개 같아. 8개 중에. 8개 중에 6개. 그래도 많이 맞췄네. 꽤 맞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넘어가고요. 네. 또 형 별명이 상상 그 이상. 네. 이기도 하고. 네. 저번에 형이랑 나랑 같이 상황극을 하면 네. 무조건 대박이 난다는 제작진 분들의 분석 끝에 아 이게 뭐 도대체 어떤 분석인지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이런 코너를 준비했다고 네. 합니다. 바로 상영과 함께하는 상상극장. 사전에 각종 재미있는 상황을 우리 미래애들에게 사연으로 받아봤는데요. 네. 우리가 그 사연 속 주인공이 되어서 대신 상황극으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오호. 진짜 기막힌 사연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럼 네. 어디 한번 시작해볼까요? 시작해볼까요? 자, 슬픈 영화를 봤는데 눈물 퐁퐁 흘린 F 여친과 이해가 안 가는 T 남친. 뭐 그럴 수 있죠. 감수성이 조금 풍부한 그쵸. 분이면 눈물이 날 수 있죠. 저 그러면 제가 여자친구 역할을. 오케이 오케이. 상윤이 형이 남자친구. 네. MBTI가 보세요. 저 ESFP요. ESFP. 네. ESFP의 특징이 뭐죠? 그럼 감성적인데 저도 약간 그죠. 그럼 형이 여자친구 역할을. 저 근데 안 가는 이해 안 가는 남친 해볼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네. 자, 나 영화를 봤어요. 네. 그럼 좀 붙어야지. 네. 너무 슬퍼. 저 어떡해.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지? 야, 너 저 왜 웃어? 너 저거 보고 웃음이 나와? 아, 저기 슬퍼? 아, 이상해. 나 얘 성격 이상한 거 저거 뭐 어떻게 웃음이 나오는 거야? 아니 저게 왜 슬퍼? 아니 지금 아유, 그치 울 수 있지 울 수 있지 울 수 있지 손 치워 잊었어? 아 나 너 감 너 아, 되게 왜 끄지고 그래? 아니 너 되게 냉정하고 차갑다. 아니 제가 그냥 구덩이에 빠졌는데 저게 왜 슬프지? 구덩이에 빠진 게 얼마나 슬픈데? 오호. 너 내가 구덩이에 빠져도 웃을 거야? 아니 그건 아니 그거랑 너 내가 구덩이에 빠져도 실실 웃겠다? 아니 영화랑 다르잖아 그건. 아이 화풀어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화풀어 내가 다음에 영화관 오면 팝콘 두 개 사줄게. 팝콘? 왜 왜? 한우 사줘. 한우? 한우. 아니. 한우. 내 통장 잔고도 좀 생각해 줘야지. 너 그럴라고 온 거 아니지? 자, 자, 자. 여기까지 해보자. 너무 저희 몰입을 하면은 좀 예. 예. 그럴 수 있죠. 예. 예. 또 이제 이해 안 갈 수도 있고 또 반면 이거를 왜 이게 안 슬프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근데 예. 형 뭐 상황은 끝나자마자 바로 떨어져 버려요. 아니 중간에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좀 멀어질 뻔했어요. 예. 자, 그만큼 오. 저희가 몰입을 열심히 해서. 네, 네, 네. 근데 되게
잘 뭔가 위로해주고 잘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해를 못할 수 있지만 네. 그거를 아 어느 정도 선을 맞추려면은 네. 또 이제 뭘로 풀어줄까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좀 댓글 난리가 네네. 났습니다. 왜 왜요? 연기 잘한대요. 네, 아 그래요. 네. 한우 사준다고. 네. 미래분들이 한우 사준다는데요? 한우면 네. 다 풀리지 않을까. 네. 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그쵸. 자, 그렇네요. F 여친이 아니고 그냥 이재현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같아서 너무 웃겨. 나도 한우 한우 하시네요. 네. 네. 한우 내일 드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그럼 바로 다음 사연. 다음 상황가. 자, 산지 1년도 안 된 휴대폰이 휴대폰을 최신형으로 바꿔달라는 에. 중딩 아들과 에. 성적 오르면 바꿔주겠다는 엄마. 아, 이것도 재밌겠네요. 뭐 하고 싶어요? 나 아들. 아 그래. 근데 제가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번 해볼게요. 아유. 아 이거 나 똥폰. 아유 또 오늘 은행에서 연락이 왔네. 아유 정말. 아 엄마. 응? 아 이거 봐 터치 안 먹잖아 이거. 왜 안 먹어? 그 전원 껐다 켜봐. 아 지금 현재 보는데 현재 지금 렉 걸려서 굳어 있잖아 지금. 아이 그 전원 껐다 켜보면 되지 그거. 아유 화만. 지금 우리 현재가 지금 멈췄다고. 아니 그 뭐 어떻게 뭐 해줄까 어떻게 해줄까 수리를 받아 내일 그러면 아니, 너 보험 안 들었어? 아, 엄마 어? 새로운 기계 나왔대 최신형. 최신 뭐? 최신형 핸드폰 나왔대. 그 어? 친구들 학교 갔는데 친구 다 그거 쓰고 있더라고. 그래 안 그래도 엄마가 그거 생각하고 있긴 해. 근데 우리 현재가 좀만 더 공부 잘해가지고 엄마한테 이렇게 성적표 A등급 맞아가지고 가지고 오면은 내가 좀 사줄 의향은 있어. 어떻게 생각해? 엄마 나 공부 못하는 거 알잖아. 아니 공부야 인생이 누구나, 공부가 다가 아니잖아. 누구나 엄마 공부 잘했어? 조용 엄마 말 대답하지 말라 했지. 누구나 태어나자마자 공부 잘하는 애들은 없어. 다 그 노력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러면서 이제 어? 공부 잘해지고 그러는 거야. 너도 할 수 있어 현재야. 아니 엄마 몇 등 했는데? 엄마 옛날에 이름 날렸지 학교에서. 엄마 때 얘기하면은 오늘 한 뜻것도 없어 너. 한 뜻것도 없어? 어 그러니까 화이팅 할 수 있어 현재. 알았어. 다음에 A등급 맞아와. 알았어 엄마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꼭 A등급 맞아서 엄마한테 그때 바꿔달라 할게. 네 그게 효자지. 자 네. 사실 저는 이거 하면서 네. 되게 하기 싫었어요 중간에. 왜요 왜 왜? 난 엄마한테 이래본 적이 없거든. 그래요? 효자였어요? 전 너무 효자였어요. 효자 손이 이게 사람이었다면 저였을 거야. 네, 그 대신 긁어드리고. 네. 진짜 엄마 댕도 맨날 긁어주고 엄마 네. 손 주물러주는 이런 효자가 이런 연기를 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죠. 그래도 이게 핸드폰이 다들 최신 쓴다고. 맞아요. 최신 또 쓰는 것도 좀 그래요. 저는 제가 엄마다? 네. 네. 저 진짜 바로 자식 꿀밤 먹여요. 너 정신 차려라. 그치. 또. 네, 전 진짜 그런 거 절대 얘기 안 하는 스타일. 아, 근데 현재가 정말 어렸을 때 그렇게 효자였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저 우리 엄마 보고 있으면은 네. 다음에 인증 한번 남겨줘. 그래요. 연락 한번 주세요. 여기 네, 현재 제가 얼마나 효자였는지. 네. 네, 통화 시스템 잘 돼 있으니까 여기가. 맞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사연 넘어가 볼게요. 자,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이어폰을 착용하는 MG 신입사원과 그를 네. 못마땅하게 여기는 상사. 이거는 좀 많이 봤는데 어디서? 그러게요. 어떻게 뭐 하시겠어요? 좀 상사 할까요? 네. 네. 그 상현 씨? 네. 상현 씨 그 지금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그 이어폰을 좀 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어폰을 껴야 능률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아. 그 나 때는 이어폰을 끼고 일을 한다는 게 상현 씨 말이 안 돼요. 그 제가 또 이제 상사인데 빼라면 뺐으면 좋겠는데. 그럼 저 오늘부로 퇴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씨? 상현 씨? 상현 씨?
자,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사실요. 아, 예. 저희는 사실. 네네. 잘 모르잖아요. 이 회사분들. 아, 그죠. 잘 모르죠. 네. 사실. 진짜 사실 이런 일이 있을지도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 사실 저희도 뭐 어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네. 간접 접했잖아요. 그죠? 네. 약간 MG 사원처럼. 네. 그죠. 저도 요새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아, 근데 거기서 이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내가 상사다? 네. 근데 사실 당연히 이게 안 좋게 볼 수 있잖아. 그죠. 그럼 뭐 사실 상사가 원하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는 들어줘야 맞아요. 돼요. 들어줘야 된다고 저도. 그 눈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 맞아요. 그러면 그거는 상사가 꼭 아니어도 맞아요. 싸우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거는 조금 조심해주는 게 좋지 않나. 맞아요. 그리고 또 바로 그 상사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네. 바로 퇴사를 하는 거는 자기 자신에 있어서도 그죠, 포기가 빠르다. 그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상인연구 네. 말눈광이라고 하는데 말눈광이 뭐죠? 말눈광? 맑은 눈의 광인 광기. 맑은 눈의 광기. 네네, 광기 맞습니다. 맞아. 사실 저희 멤버에도 있죠. 맑은 눈의 광이. 네네네. 바로 큐라고. 큐도 그렇고 선우도 맞아요. 가끔에. 네, 비슷해요. 그죠? 진상그이라고 또 네. 댓글에. 진상그이는 좋은 말인가요? 나쁜 말인가요? 뭐 좋진 네. 않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죠? 아, 진상이라고요? 진상이라고. 그만큼 연기를 잘했나 보죠? 자, 다음 네. 사연 넘어가 볼게요. 네. 자, 더비라면 다 아는 그 화제의 상황극 2023년 버전. 태권도장 사범님과 사범님 집에 놀러 가고 싶어 하는 태권소년? 오, 아 뭔지 알아요. 난 몰라. 뭐야?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더비 때문에 알게 됐는데 이게 그게 있어요. 태권도 사범님 집에 가고 싶어하는 그 아, 태권도에 다니는 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귀엽게 사범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사범님 집에 가고 싶다고 막 이렇게 전화로. 네 맞아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애기 할게요. 네네 귀엽게 해주셔야 돼요. 귀엽게요? 네네. 아 그럼요. 네. 띠리링 띠리링 재현아 사범님 있잖아요. 응? 목요일에요. 엄마가 사범님 집에 놀러가도 된다고 했는데 놀러가도 됩니까? 목요일? 목요일날 저는 엄마도 된다 했고 영원 엄마도 된다 했습니다. 목요일날 사범님이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 사범님 약속 없으면은 되고 만약에 있으면 어쩔 수 없고. 사범님 약속 없으면 전화 주십시오. 그래. 재현아 끊어. 아 이게 단가요? 네. 아 요런. 이런 에피소드를 이거 싫어해요. 예. 그래서. 너무 귀엽게 잘 살려주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자가. 제자가 이제 자기 집에 오고 싶어 하니까. 당연히. 너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범님이 조금 회피 아닌 회피를 하지 않았나. 아. 굳이 다른 날로 있고 시간 되는 날 이렇게 오라고 해도 되는데. 아 뭔가 약속이. 약속이 있으면 그건 맞아요. 절대로 약속이 없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약속이 있으면은 안 되고 약속 없으면 되고 이런 말이 약속이 없는데 굳이 그거 약속을 만들어야 하나. 이렇게 놀러 가도 되는데. 뭐 형이 좋아하잖아요. 저 애기 너무 좋아하니까. 저도 애기 너무 좋아해서. 바로 승인? 네, 저는 승인으로 날 잡죠. 맞아요. 또 최근에 저희가 슈돌도 다녀왔잖아요. 아직 방송은 안 됐지만. 네. 애기를 좋아합니다, 저희는. 맞아요. 자, 뭐 다음 거 또 있나요? 마지막 상황 가볼게요. 네, 마지막 상황. 자. 1주년을 맞이한 커플. 1주년 당일날 더보이즈 쇼케이스에 당첨돼 가고 싶은 여자친구와 1주년은 우리 둘이 보내야 하지 않겠냐는 남자친구. 200일 때 둘이 같이 1주년 계획을 세워뒀대요. 쇼케 다녀와서 남자친구 만나는 거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시련을. 저는 이번에 남자친구 어떻게... 해볼까요? 아 남자친구요? 네 제가 이번에 남자친구 해보겠습니다. 네. 이건 좀 어려운데? 아 자기야 나 근데 정말 미안한데 우리 200일 날 다른 날로 좀 기념일 보내면 안 될까? 왜? 아 나 그 중요한 그 콘서트가 있는데 그거 아무나 못 구하는 콘서트인데 내가 진짜
엄청 기다려온 콘서트가 그날이어서. 그러니까 그거 진짜 클릭 아무리 빨라도 그 당첨이 안 돼. 아니 우리 1주년이야. 아니 그건 알지. 200일 때도 계획 다 세워놨잖아. 아니 그건 알지. 그건 아니 근데 콘서트 때문에 우리 1주년을 지금 안 챙기겠다는 거야? 아니 안 챙긴다는 게 아니라 잠깐 다른 날로 챙기자라는 거지. 왜냐면 콘서트를 다른 날로 내가 바꿀 순 없잖아. 아니 저, 너 지금 남자친구한테 그게 할 소리야? 아니 왜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누구 콘서트인데? 더보이즈 알잖아. 더보이즈? 더보이즈라면 또... 오케이! 와 우현씨로 그냥 더보이즈 저는... 얘기하면 그냥 딱 저는 더보이즈 콘서트라면 네 오케이라고 해줄 것 같습니다. 네, 네. 더보이즈면 당연히 오케이 해줘야죠 아무리. 네, 더비 남자친구분들 네. 저희 더비 쇼케이스에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자, 네 이렇게 상황극을 네.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네. 저희가 사실 오늘 이거 거의 처음 보고 즉흥으로 했는데요. 네. 그죠. 아 어렵네요. 저는. 네네. 네, 상현 형이니까 그나마 이렇게 선발을 마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그럼 네. 계속해서 우리 노래 이제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I'm your boy 듣고 올게요. I'm your boy. 너에 대한 생각이 더 많아져 심장이 점점 빨리 뛰어만 가고 온통 네 생각 Cause I'm your boy I'm your boy I'm your boy Cause I'm your boy I'm your boy I'm your boy 나에게 관심사가 생길 줄은 몰랐어 널 보고 웃기만 해 정말 바보라서 집중한 뒤 정말 아무것도 안 돼 I wanna kill you in my pocket 다 필요 없어 너 없인 의미 없다 너 하나로만 나를 다 채워간다 갈수록 내가 더 빠져버려 my girl 너만 생각이 나 정말 고마워 같은 하늘 아래 함께 있어서 자, 미래분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바로 그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 코너의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시작해볼까요? Calling to the future! 자, 전화 신청을 해주신... 너 진짜 전화 온 줄 알았네. 오, 네. 좋네요. 네, 좋네요. 자, 전화 신청을 해주신 미래분들 중에서 정말 무작위로 전화를 걸 건데요. 오늘은 또 이제 미션이 있습니다. 전화를 받으시면요 네. 저희가 더보이즈 노래 한 소절을 부를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어 짜릿하니 라고 하면 미래는 네. 위스퍼 라고 해주셔야겠죠 네. 이렇게 뒷부분을 따라 부르면 성공이고요 저희랑 이제 성공해서 이제 저희랑 수다를 떨 수가 있고 네. 실패하면 자동으로 통화가 종료됩니다 과연 몇 분이나 성공하실 수 있을지 기대해 보면서 네? 그럼 상현이 형이랑 저랑 첫 번째 미션 곡은 뭐로 해볼까요? 뭐로 해볼까요? 그거 해볼까요? 메버리? 메버리? 제 고음 파트? 어디죠? 더 세게 덮쳐오는 그 순간 We can 아 오케이 더 세게 덮쳐오는 그 순간 We can get it on 이렇게 해서 이제 고음을 하시는 거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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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우리 더비 할 수 있겠나요? 자 그럼 바로 자, 한번 그럼 바로 전화 걸어 전화 한번 해볼까요? 네 아, 네. 네 아, 인이어를 끼셔도 되고 네. 안 끼셔도 되지만 네. 끼는 게 더비의 목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으니까. 네. 자, 전화. 네. 전화
걸어주세요. 자. 자. 오, 전화. 오, 신호가 가네요. 거세게 덮쳐오는 그 순간. 아이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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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자신 없는 목소리. 네, 다시, 안 돼요. 안 돼요. 마지막 기회를 드릴게요. 거세게 덮쳐오는 그 순간. We can get it all. Yeah. 귀여워, 귀여워. 네. 자. 오, 성공했는데. 네, 성공으로 오. 해줄게요. 이거 너무 이야, 귀여워서. 잘했어요. 성공하셨어요. 축하드려요. 자. 네. 몇 살이죠? 이름은 뭐고요? 이거 실명 말해도 되나요? 아, 뭐 마음대로 뭐 마음대로 별명이 뭐 돼도 가명해도 되고 뭐 예. 저는 제 이름이 우영우처럼 거꾸로 해도 똑같아서 네. 네. 오. 기억하기 쉽겠네요. 거꾸로 해도라고 불러 주세요. 거꾸로 해도 아, 거꾸로 알겠어요. 해도, 네. 거꾸로 뭐 이름 왜 안 밝히는 거예요? 거꾸로 해도. 아, 밝혀도 돼요? 아, 근데 제가 너무 아니, 뭐 그 편한 대로예요. 뭐 님 마음대로래요. 뭐 저희가 이름 가지고 뭐 그렇게 장난치진 않으니까 뭐 이하연, 이중연 만들지 않으니까 편하게. 예, 예. 저 서연서라고. 아, 연서. 연서. 서연서. 아, 꼬꾸레도 서연서. 네. 오, 귀엽네요 이름. 네. 감사합니다. 서투도 연투도 서. 서투도 연투도 서. 자, 죄송하고요. 네. 자, 그러면은 뭐 하면서 듣고 있었어요? 저 방금 스터디 카페에서. 수학 문제 풀면서 현재 보다가 오. 네 근데 거의 문제 못 풀고 계속 집중해서 봤어요. 아, 아 진짜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전화가 걸려올 지 알았어요? 뭔가 오늘은 약간 필이 오는 거예요. 제가 아, 진짜? 매번 신청했거든요. 아 이야 또 그래도 이제 첫 성공이네요. 연서 친구가 근데 성대모사를 되게 잘한다고 사연을 보냈다라고 들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네, 잘 해보겠습니다. 네, 어떤 성대모사 준비하셨죠? 저 짱구도 할 수 있고요. 맹구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오늘 상현 오빠 나온다고 해가지고 네. 상현 오빠가 주단체 한동안 하셨잖아요. 네네. 제가 천서진 좀 잘하거든요. 오, 천서진. 그래서 같이 해보려고 했거든요. 준비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좋아요. 그러면 한번 짱구 메들리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짱구요? 네. 네. 여기 지금 스터디 카페 북도라서 아, 스터디 카페요? 좀 듣고 있긴 한데 잘 해보겠습니다. 오, 예쁜 누나다. 오, 누구세요? 예쁜 누나다. 얘가 더 비슷한데? 현재가 더 비슷해요. 일단 이거 현재가 이겼습니다. 네. 그다음 맹구. 맹구. 돌. 네? 아 끝난 거예요? 돌. 돌? 네. 아 돌 끝이구나. 아, 네. 네. 귀여웠어요. 네. 네. 다음 서진님. 천서진. 천서진 역할. 네. 자 그럼 상현 형이 주단티 한마디만 해줘요. 아니 서진아 그거는 너가 이거 안 하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자, 이거 까먹었어. 에이, 어쨌든 서진 천서진 한번 보여주세요. 멘트를 뭘로 할까요? 아니야 그 아무거나 이렇게 프리한 걸로. 저거 너무 떨리는데 안 돼. 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려놔 봐요 한번. 예. 아 네. 예. 예. 더. 자. 네네. 더비드라. 뭔? 아 네네네. 여기까지 네. 들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뭐 네. 우리 연서 친구는. 네. 되게 그래도 떨렸을 텐데 떨렸을 텐데도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이 네. 너무 귀여웠고 네 맞아요. 뭐 다음에 또 전화 통화할 기회가 생기면 그때는 정말 네. 더 디벨롭된 연서 친구의 모습을 네. 기대해 볼게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네. 또 이제 좋은 성적 있길 바래요. 저 말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일단 현재 오빠 지금 진짜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항상 칭찬 과목에 진짜 가둬주고 싶을 만큼 칭찬 과목까지 완전 지적도 많이 떨어지고 싶고 너무 잘하고 있고 진짜 저희 현재 좋아하시는 제가 현재 최애거든요. 진짜 현재 좋아하는 팬들은 진짜 오빠 너무 응원하고 이번에 마음을 드릴 커버도 진짜 저 맨날 들어요. 완전 오빠 노래 들으면서 맨날 입시도 이겨내고 진짜 슬픈 날에도 오빠 노래 들으면서 울고 오빠 노래 들으면서 웃고 하니까 진짜 이번 컴백도 진짜 완전 파이팅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상현 오빠도 진짜 항상 팀을 이끌면서 정말 열심히 하는 거 진짜 잘 알고 있으니까 더비들 믿고 진짜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와 진짜 근데 아니 근데 이걸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래퍼로 좀 전향하셔도 될 게 뭐냐면 발음이랑 되게 속도감이 되게 좋아요. 아 근데 꿈이, 진짜 꿈이 아나운서예요. 진짜 최고의 칭찬이에요. 아 진짜로? 네. 나는 그러면 꼭 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항상 우리 연서 응원할게요. 너무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연서.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고마워요 안녕. 안녕. 자 역시 와 근데 다 재능이 진짜... 달라요. 그러니까요. 연서 친구는 제가 봤을 때 이 래핑, 딕션, 네.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오, 아나운서 너무 좋았어. 아나운서 진짜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자 그러면은 다음 미션 곡이 있을까요?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뭐 쉬운 것도 되고 뭐 어려운 것도 되고 막상 생각나는 거 없으면은 제가 추천할까요? 우리 36.5도 어때요? 그래. You 이 거리의 어떤 빛보다 오케이 거리의 어떤 빛보다 그 다음 이제 소절을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네. 전화 연결 조금 난이도가 있죠. 네.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화 신호가 가기 시작합니다. 자 전화 가고 있어요. 여보세요? You 이 거리의 어떤 빛보다 3, 2, 1 아 네 끊었습니다. 네, 우리가 끊은 거야? 본인이 끊은 거야? 본인이 끊었어요. 지금 많이 당황을 하신 것 같아요. 아 이거 상현이 형 노래 듣고 튀었네. 아 이게 노드 티? 노드 티 당했고요 저희 네. 지금 네. 자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네. 아니면 급하게 가사를 찾는 걸 수도 있어. 그러다가 안 되니까 자 노래 아니 전화 주세요. 전화 걸고 있어요. 콜로링이 우리 거예요. You 여보세요? 이 거리의 어떤 빛보다 붉어진 이불이 더 눈부신가 Oh baby 리듬에 살짝 네. 아 그래도 미스가 있었는데 네.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자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희진이요. 희진이요? 희진이 네. 나이는요? 상현이랑 동갑이요. 오 친구 안녕. 안녕. 상현이 네. 형이랑 대화 나누세요. 왜? 자 우리 희진이 그러면은 어디 살고 있어요? 저 부산이요. 아 부산. 그래서 그런지 사투리가 있네요. 약간 부산이요. 아 그래? 네. 그러면은 그 뭐야 형? 뭐요? 사투리 쓰시는 분들이 네. 어떻게 읽어도 사투리를 아 그 뭐지? 끄듬만 올리면은 이제 서울말 하는 혹시 서울말도 할 줄 알아요? 아니요 할 줄 몰라요. 아 오 단호하시네. 아. 시도도 안 해보시고. 그럼 블루베리 스무디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귀여워. 네. 아 그런데 혹시 뭐 하고 계셨어요? 아 저 퇴근하고 집 와가지고. 뭔가 당첨될 것 같아서 현현 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오늘 다 그 필이 오셨나 보다. 네. 아 근데 본인이 뭔가 오늘 아 전화 연결 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왔어요? 아 왔어요. 오 약간 그런 분들이 오나 보다 딱. 뭐 요새 뭐 고민이나 네. 뭐 듣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고민은 없고 네. 더보이즈 컴백 너무 기다려져서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요? 저희가 이제 4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네. 누나가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멋있게 컴백하겠습니다. 네. 저희 컴백 열심히 할 테니까요. 누나도 하시는 일 승승장구 잘 하시길 바랄게요. 일 파이팅하고 네. 또 봐요. 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네, 한마디 주세요. 상현아. 네. 항상 친구. 노래 너무 잘 듣고 있고 올해도 노래 많이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이번 활동 다치지 말고 파이팅해. 사랑해. 사랑해. 고마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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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오. 노래도 잘하시고. 그러니까요. 너무 고맙네요. 또 네, 이렇게. 고마워요. 자, 그러면은 또 다음 미션곡. 저 그거 할게요. 환상 고백. 환상 고백. 네. 오케이. 자. 평행선 같은 사이여 내 애니멀 하고 그다음 오케이요. 오케이. 자, 그럼 전화 바로 갈까요? 근데 이거 미리 보면 찾아보겠다 가사를. 네. 전화. 네, 전화 주세요. 신호가 이제 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어흥, 어흥. 여보세요? 평행선 같은 사이여 내 애니멀. You're beautiful. 아니, 아니죠. 이보세요. 그 선을 넘어갈게 먼저 내게로. 이걸 해주셔야 돼요. 한 번 더 기회. 자, 다시 현재 노래 갑니다. 평행선 같은 사이여 내 애니멀. 오빠 죄송한데 한 번만 다시 불러주시면 안 돼요? 자, 혹시 노드티신가요? 이것도 약간 노드티 종류의 한 종류. 모르는 척하면서 정말 마지막입니다. 계속 듣는다. 정말 마지막이에요. 자, 준비 시작. 평행선 같은 사이여 내 애니멀. 전형적인 노드티시구나. 노드티시네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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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네. 노드티 노래를 네 번이나 들었었어요. 네, 네. 전형적인 또 이제 네. 스킬이 생겼네요. 네. 더 듣고 싶어가지고 못 듣는 척하면서 약간 거의 콘서트 수준으로 듣고 가셨고요. 그 다음 번이면 이거는 저희 안 통합니다. 네. 조심하세요. 네. 자, 좀 노래를 그냥 바꿀까요? 너무 이것도 많이 불렀으니까. 그럼 뭐 걸로 할까요? 타이틀 중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감각들이 열려 난 홀린 듯. OS로 가자. 이게 쉬우니까. 너무 쉽다. 이거는 네. 못하면은 네, 안 이건 돼요. 바로 끊을 거예요. 못하면. 오케이. 자, 전화 연결 주세요. 네, 전화 걸고 있습니다. 제발 노드티가 아니게. 여보세요? 온 감각들이 열려 난 홀린 듯. 어머나. 자, 우리 아쉽게 됐어요. 네. 친구는? 친구는 잘 자요. 잘 자요. 안녕. 안녕. 이런 쉬운 거를 놓치다니. 이거 거의 그냥 네, 거저주는 건데. 밥상 다 차려놨는데 네. 이걸 밥상을 이거 안 먹겠다고. 좀 없는 격이죠. 이렇게 끝내기 너무 아쉬우니까 네. 상현이 형이 그러면 뭐 할 거. 오케이. 헤드라 잠깐 노래 한번 꺼주실까요? 흐드러지게 핀 이 순간 너 네 Oh beautiful 예, 예, 그것만 하면 돼. 꿈꿔왔던 너잖아. 그거 해도 되고 뭐 예. 자 자, 전화 연결해 주세요. 자, 블룸블룸 노래 잘 아시는 분에게 전화 연결해 가길. 흐드러지게 핀 이 순간 now Oh beautiful yeah 나 꿈꿔왔던 너잖아. 예. 너무 고마워요. 귀엽다. 귀엽기도 하고 노드티가 아니어서 너무 착하다. 지금 연결됐고요. 저는 상현이고 현재예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줄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랄라라고 합니다. 랄라요? 네. 이름 되게 유니크하네요. 랄라. 랄라. 룰루랄라.
우와 네. 대박. 오, 랄라는 몇 살이고 혹시 어디 살아요? 저는 26살이고요. 오호. 서울 살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현재랑 동갑인가요? 아니구나. 아니요, 아니요. 아, 한 살 어리고. 찬이랑 창민이랑 주현이랑 삼서예요. 아, 뭐 하고 있었어요? 저 그냥 집에서 보고 있었는데. 보고 있었어요. 네. 오호. 어때요? 저희랑 이렇게 통화하니까. 근데 지금까지 지금 보고 네. 있다가 뭔가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아, 다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나 보다. 네. 어, 근데 진짜 대단히. 어. 아니 네. 그럼 저희 이제 컴백도 이제 고시고 하니까 뭐 궁금하거나 막 뭐 기대되는 거 있어요? 아, 그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그 티저가 굉장히 네. 어, 도발적이고 네. 섹시하게 나왔잖아요. 네, 네. 근데 더보이즈가 생각하는 이번 컨셉이 약간 섹시인데 네. 섹시가 어떤 느낌인지 좀 궁금해요. 어, 그거는 네. 4일 뒤에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왜 궁금한, 뭐 궁금하냐고 물어봤는데 4일 뒤에. 사실 이거를 봐야 네. 돼. 우리 더비드분들이 네네. 우리가 뭐 얘기를 해도 사실 네. 설명하기도 어렵고 우리도 직접 이 노래와 무대를 보면은 것 같아요. 네. 꼭 볼게요. 잘 볼게요. 오, 기다릴게요. 진짜.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아니 근데 이제 정말 저희가 이제 곧 4일 뒤면 컴백인데 이제 응원하겠다. 난 이렇게 더보이즈를 응원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나 생각이 있을까요? 저는 그 눈밑에 물파스를 바르고 눈밑에 물파스 물파스 바르고 안 돼. 네, 너무 비타민을 아파. 꼭꼭 챙겨 먹고 그거 좋아요. 비타민. 진짜 모든 주변 저 진짜 회사 사람들도 제가 더보이즈 팬인 거 다 알고요. 멋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제가 더보이즈 팬인 거 다 알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홍보를 정말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널리 다 알리고 다니겠습니다. 고마워요. 박수 받아서 사랑합니다. 마땅합니다. 네, 저희도 사랑하고요. 네. 저희 컴백 멋있게 할 테니까 성함 모르죠? 그 랄라님. 랄라님도 사실은 다 잘 되시길 바랄게요. 저희도 맞아요. 응원하겠습니다. 랄라... 아니요, 제가 더 응원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더 할 건데요. 아니요, 제가 더 사랑할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할 건데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더 훨씬 사랑하고 제가 만 배, 천 배, 오백만 배는 더 사랑할 거예요. 배틀이네요. 좋아요. 이길 수 없어. 우리 랄라를 이길 수 없었어. 네, 랄라님. 행복하세요. 건강하시고 고마워. 4일 뒤에 봐요. 안녕. 잘 봐요. 안녕. 네. 룰루 랄라. 랄라 룰루. 자,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과 이제 전화 통화를 나눠봤는데 재밌네요. 또 이렇게 네, 더비 목소리도 듣고 네. 사실 노래를 이어서 못 부르신 분들도 네. 저희가 뭐 어떻게 보면 가차 없이 끊었지만 네. 일단은 너무 죄송하고 그래도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어 저희한테는. 맞아요. 자, 이제 미래 분들에게 드릴 선물을 만들어 볼 시간이에요. 네. 바로 이거요? 저기요. 네. 네. 네, 바구니. 자, 요거 그냥 이거. 여기 팔찌인가요? 네, 맞아요. 바로 이제 언제든지 달고 다닐 수 있는 키링을 만들어 볼게요. 이제 형이 마음에 드는 알파벳이나 이런 모양이 있으면 여기다가 꽂아서 껴서 만들어 주면 돼요. 이거를 만들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네. 생각보다 긴데. 우리 이거 만들어 봤잖아요. 맞아요. 그죠? 또 꼼지락꼼지락 한번 이쁘게 자. 되게 갖고 싶나 봐요. 댓글에 지금 난리 난 게 내 거야 하자. 주세요. 줘요. 이렇게 하는데 나한테 보내줘 남편들. 남편들은 너무했다. 하나만 골라. 자, 여기에 펼쳐놓고 자, 어쨌든 이거 만들면서 상현형한테 이제 내가 질문을 대신 해줄게. 오케이. 자, 미래들은 상현형한테 궁금한 거 지금 댓글로 다 보내주세요. 아니면 이제 상현형한테 뭐 부탁하고 싶은 것도 이제 보내주셔도 되고요. 맞아요.
되게 뭔가 현년 나와봤는데 힐링 프로그램 같네요. 그래? 더비랑 소통도 하고 맞아 맞아. 또 이렇게 더비 줄 선물도 만들고. 더비도 이거 보면서 힐링했으면 좋겠어요. 전화 끊었다고 힐링 안 되면 안 돼요. 자, 오늘 만든 키링은 또 이제 현재 이제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이제 나눠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아래로 나가는 자막을 캡처하셔서 본방사수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고요. 그것도 이제 자세한 이벤트 참여 방법은 나우 공식 트위터 계정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근데 댓글 진짜 많이 달린다. 키링 다 달라고. 키링 갖고 싶어요? 아, 키링이구나. 팔찌가 아니라. 내가 봤을 때 내 것보다 형 거를 가져야 될 것 같아. 나 이런 거 진짜 못하거든. 어? 주소 괜찮아? 느낄 수가 없어. Do I just wanna be with you? 지금 현년이 몇 화까지 했죠? 지금 14화요. 14화. 네. 어때? 14화까지 해봤는데. 뭔가 뭔가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14화라니까 신기하고. 그만큼 현년에서 시간이 금방 간다, 재밌어서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상현아, 이번 헤어 컬러 누가 추천했어? 라는 댓글이 있어요. 이번에는 사실 이 색깔까지는 아닌데 뭔가 애쉬 느낌을 회사에서 먼저 제의를 해주셔서 제가 색깔을 고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번 약간 흑화된 타락천사 느낌 컨셉이니까 잘 색깔이 맞지 않나요? 근데 지금 뿌염할 시기가 됐습니다. 뿌염할 시기. 네. 뿌리가 자랐어요. 이제 상현아 위버스 라이브 해줘요. 위버스 라이브요? 네, 좀만 기다리세요. 자, 지금 네. 역시 나는 왜 이렇게 느릴까? 원래 지금 토크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키링 키링 보내줄 때 상현이도 보내주나요? 하시는데요. 저는 사람이라 배송은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뭐 쇼케이스나 뭐 팬미팅이나 콘서트나 음방이나 이렇게 찾아와 주셔야 합니다. 아셨죠? 상현이 형은 배송이 안 돼요, 여러분. 네. 상현이가 호스트가 된다면? 그러면은 이제 제목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현재 뭐죠? 이게 현재. 네. 현재니까 만약에 오늘 제가 나오게 돼서 개편이 될 수도 있잖아요. 현재를 밀어내고 제가 상상의 상현이라든지. 상상 그 이상. 아니면 뭐 같이 이렇게 해서 2MC 해가지고. 좋죠. 현재 상상 플러스 뭐 이런 거. 상상 플러스. 뭐 언제든지 이렇게 개편이 될 수 있으니까. 상상 플러스 내가 많이 봤었어 옛날에.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잘하세요. 자리 네. 위험해요. 알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 상현의 상현. 둘이 현재랑 상현이 축구할 때 네. 포지션이 궁금하다고. 아, 보통은 저는 다 보긴 하는데 저는 이제 풋살 같은 경우에는 미드필더 아니면 공격 뭐 골키퍼도 할 때도 있고 번갈아 가면서 하니까 골키퍼는 그렇게 하죠. 현재도 거의 저랑 비슷하지 않아요? 맞아요. 네, 저희는 뭐 포지션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열심히 뛰어요. 그냥. 그리고 예, 노력파기 때문에 네. 축구는 재밌습니다. 오빠들 물구나무 살 수 있나요? 아, 그럼요. 물구나무는 쉽죠. 네.
계속 다른 도전하고 싶은 거 있니? 도전하고 싶은 거요? 도전하고 싶은 거 예를 들면 어떤? 뭐 형이 하고 싶은 거? 요새 없나 봐. 지금 요새 저희가 컴백 준비를 하고 있기 컴백 때문에. 내구조를 따졌을 때 98%가 이제 컴백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숙소 썰이 있다면 네. 저희는 밥 먹을 때 보통 위통을 까고 먹고 네. 왜냐면은 자유도가 높아요, 숙소가. 그리고 저는 이제 씻으면서 노래 자주 부르는데 형인 형도 요새 좀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그렇죠. 저도 샤워할 때 뭐 노래를 많이 부르는 편이죠. 맞아요. 네. 결혼할 생각 없어요? 네, 없어요. 단호한데요? 아, 단호하죠. 네. 이번 컴백을 위해 노력한 게 있다면? 컴백을 위해 노력한 게 있다면? 저는 염색을 이번에 탈색을 한 세 번 한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이번 활동을 위해서 머리를 희생을 했습니다. 좋아요. 네. 상윤이 헬스 3대 몇 쳐요? 오, 요새 헬스를 안 해요. 안 하고 요새 조만간 또 운동을 좀 시작해야 되지 않나 좀 느끼고 있긴 해요. 사실 지금 현재로서 운동하고 있는 멤버는 케빈 큐밖에 없어요, 저희는. 맞아요. 지금 다 운동을 저희는 안 하고 있고. 네. 아, 근데 요새 또 이제 되게 유행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피지컬 100이라고. 아, 그렇죠. 그거 보면서 와, 되게 몸이 좋으신 분들이 이 세상에 많구나. 나도 저 정도 돼야 우리 더비들한테 멋있게 이렇게 오픈을 할 텐데 내 평생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여기 칠판에도 물에 젖은 현재 복근 상영 언제 오나요 하는데 못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렇고 있습니다 지금.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상인 형은 지금 까도 멋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키링을 마감하는 방법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네, 거기까지 하죠. 네. 또 이제 우리 제작진 분께 여쭤봐서 마감을 잘 지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핑크핑크하게 귀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토끼 끝에 네. 짠짠. 오케이. 자, 저는 이제 저도 다 만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니셜 현재랑 더비를 네. 이렇게 곰돌이도 있고 스마일도 있고 다 저랑 연관된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어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로써 오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그렇네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오늘 어땠어요? 우선 너무 재밌고 또 그 뭐냐 우리 더비들 목소리를 들으니까 또 뭔가 색다른 느낌? 그리고 빨리 컴백해서 하루빨리 많은 더비들을 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이제 현재 마지막 코너가 있는데 오늘 하루를 이제 요약하는 코너가 있어요. 네. 이제 내가 먼저 할 테니까 한번 보고 해봐. 따라 할게요. 나는 오늘 더 뭐야 이게? 나는 오늘 더 귀여운 보이 큐트 보이. 왜냐면 네. 아, 이유도 말해줘야 돼요? 아, 그럼요. 저는 오늘 왜 귀엽죠? 오늘 그냥 비니 쓴 게 좀 귀엽다랄까? 아, 비니 쓴 게 너무 귀여워서 또 이제 여기 더비를 향한 마음이 아, 하트. 네. 아, 이거 뭐 브랜드 홍보 브랜드 홍보 아니고요. 네, 홍보 아니죠. 뭐 네. 저는 그냥 이 하트를 네. 보면서 네. 더비의 향한 마음이 여기 있다 라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그럼 저도 이제 현재 따라서 하면 되나요? 네. 나는 오늘 더 핫보이. 와우! 와우! 아, 이런 거 약간 그거 같기도 하다. 그 사자. 아우. 아, 영화 볼 때.
아니, 방금 윙크 뽀뽀 상현이형한테 진짜 보기 쉽지 않은 그래요 그런 오늘. 리액션인데 와 이제 또 현재 오늘 나와서 또 현년 나와서 좀 기 좀 세워주려고 아, 제가 감사합니다. 오늘 하고 갑니다. 아, 진짜 이거 어디서 시켜도 안 하거든요. 그죠. 되게 보기 어려운 건데 제작진분들 쓰러지셨다고 다들 잘 살고 계시는데요? 예. 뭐 다들 나 자 어쨌든 정리하고요. 네. 자 미래분들 더비분들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네. 또 이제 저희 더보이즈가 로어 컴백 무대까지 마친 상태겠죠? 그렇죠. 그래서 말입니다. 네. 저희 더보이즈 로어의 본격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다음 주에도 저희 멤버가 게스트로 오는데요. 이번에는 한 명? 한 명? 한 명? 노노노. 이번에는 두 명? 두 명? 노노노. 무려 완전체로 네. 찾아옵니다. 와우. 더보이즈. 자. 와우. 다음 주 현재 상상 아 그 이상 될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고 네. 그러면 이제 형 네 이제 말을 놓을게. 오케이 마무리 인사 해야 돼. 오케이 자 마무리 인사 내가 미래들 우리 이러면 미래에서 만나요 안녕 하면 오케이, 돼. 오케이 오케이 할게. 미래들 우리 미래에서 만나요 안녕. 피할 수 없어 눈이 마주친 순간 다 알면서 모르는 척하지 마 네 미소가 말을 건다 다가가 널 알아야겠어 나 이런 적 없었는데 왜 자꾸 뜸들이는데 좋은 예감이 드는지 짐작하고 있어 나도 알고 있어 go on 저는 존재 믿는 걸 갑자기 생각 I know baby
오늘은 루프탑 잘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아, 저 진짜 이것 때문에 여기 의상을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어. 오늘 한 세네 번 갈아입었어. 근데 보통 편하게 입잖아요 이렇게. 뉴 형 만났을 때 형 나 이게 괜찮아? 좀 과하지 않아? 그러니까 뉴 형 예쁜데? 뉴 형이 나였으면 예쁘게 입고 가요. 그래가지고 그래 해서 이거 입고 왔는데. 저번 주에 그 텐션을 이을 게스트가 될 것인가? 몰라요! 되게 부담 주는 건 아닌데 또 되게 되게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부담 주는 거 아닙니다. 네. 지금 댓글에 난리가 났습니다. 또 난리예요. 또 이분 온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 댓글 멈춘 거 아니에요? 아니 더보이즈 막내 에리! 어서 오세요! 자! 아이고 여기 처음이시잖아요. 안녕하세요. 네. 저도 카메라 있습니다. 짠, 이렇게 네이버나우 현연에 도착했습니다. 야, yeah. 오늘 또 에릭이 나온다고 좀 달라졌어요. 그 네. 아까 원래 밝았는데 에릭이 나와서 좀 어두워졌어요. 근데 캠핑 루프탑? 루프탑 느낌으로 루프탑 봐봐 뒤에 옥상. 와 아. 이런 거 어떻게 만들어? 근데 아쉬운 게 있다면 약간 옥상이 좀 낮네요? 한 3층짜리 건물 같아. 그게 감성이야. 그래요? 저는 약간 그 한 6, 3층 빌딩 정도 됐는데 옥상이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한번 봐보세요.